마이클 잭슨도 12살에 맞아 잭슨, 데뷔했잖아. 잭슨, 잭슨 패밀리. 패밀리로 데뷔했죠. 빌리진. 자, 빌리진. 가보겠습니다. 기대된다. 기대된다. 오. 오. 아유 잘하네. 오 잘한다. 어울리는 노래 있으면 네.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추천해 주신 노래 중에 한 곡을 선정해서 저희가 열심히 연습한 뒤에 지금 이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3인조 남자 그룹에 있는 노래를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면 더욱더 저희가 정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부터 바로 3인조 그룹의 노래 소방차 노래? 소방차 많이 나오네. 소방차. 소방차. 많다. 소방차. 어젯밤 이야기. 어젯밤 이야기. 소방차를 알았는데. 소방차 저번에 괜찮으세요? 어젯밤 이야기. 좋아요. 예, 예. 소방차 그 그룹, 3인조 그룹에 도영이 닮은 분이 한 명. 아! 네, 정원가요 선생님. 네. 저희가 어젯밤 이야기를 열심히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. 마이로 만나요. 이어지는 무대 소방차. 야 소방차 최고였죠. 야 진짜 몸 가벼워 보인다. 근데 왜 이렇게 가벼워? 아 사실 비와인데 저때 정원관 씨가 춤을 제일 잘 췄어요. 맞아. 네. 진짜로. 어젯밤에 난 내가 미워졌어. 빠빠빠빠 어젯밤에 난 내가 싫어졌어. 빠빠 아 진짜. 아 이거 보니까 옛날 사람 나네요 진짜. 열심히 했네. 짜란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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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란다. 어젯밤에. 야. 가슴 아팠지. 도영이 그냥 미워지네. 와, 그래도 정말 열심히 열심히 노력했다. 준비 많이 했네, 진짜. 팬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실까. 하는 게 뭐 있어? 뭐 할 줄 알아? 할 줄 아는 거 뭐 그냥 김치찌개, 그냥 조금 뭐 막대로 다 넣어가지고 때려 넣는 거. 네. 그게 제일 맛있다 사실. 아 그치. 그렇게 해도 은근 맛있더라고요. 간단한. 네, 그래 볶음밥도 그냥 그치? 다 넣고 하고 햄 넣고 하고. 아 진짜? 하고. 네. 그러면 오늘 배우자고. 우와. 오늘 배워서 맛있게 먹자고 우리. 네. 알겠습니다. 어차피 혼자 자취해야 되잖아. 네, 그러니까 맞습니다. 혼자 먹어도 엄마가 해준 맛이 나게. 혼자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음식 같아요. 오, 좋습니다.